번째 활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찰나 선수. 네. 아우 안정적이에요. 아우 안정적이에요. 이제 리노죠. 리노. 놓쳤어요. 자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요. 긴장을 했나요? 잘했어요. 첫 넣 굉장히 빨라요. 8점. 첫 번째 9점을 쐈던 리노. 자 두 번째. 짰습니다. 자 따라가야 됩니다. 차분합니다. 타이밍 아주 좋습니다.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납니다. 꽃미남입니다. 꽃미남. 네, 꽃이 있어요 머리에. 9점. 지금 예, 8점 미치 없습니다. 9점. 아니다, 굉장히 침착합니다. 네. 8점. 뒤지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 뭐 큰 점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실망했어요. 몇 점이죠? 그러면은 우리 현진 선수가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타임이 짧았습니다. 스키즈맨은 제노, 스트레이키즈는 필릭스. 거의 눈을 감다시피 지금. 스트레이키즈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가야 되거든요. 집중해야 됩니다. 쳤습니다. 8점인가요? 8점이네요. 8점입니다. 예. NCT가 잘해서 네. 그렇지 지금 사실은 8점이네요. 자 이렇게 약간 주춤할 때 과연 필릭스가 사전 인터뷰 때 저 힘줄이 팔뚝에 힘이 엄청 있는 분인 거예요 지금. 아 잘해요. 네 좋았습니다. 잘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제노.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점 마무리 잘했습니다. 1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레인 베리베리, 2레인 에이티즈, 3레인 스트레이키즈, 진리언님 4레인 SF9 다 붙여 보이고 3레인의 스트레이키즈가 동메달 한번 또 경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네 팀 중에서는 일단은 메달이 유일하게 있는 팀은 3레인의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입니다. 자 뛰었어요. 아 영빈 빨라요. 영빈 빠르죠. 예. 4레인 빠릅니다. 자 에이티즈 빨라요. 이럴수가. 윤여준의 저주입니까? 윤여준 씨! 세상에! 아니 이게 너무 오버페이스하면 안 돼요. 자 베리베리! 의외로 베리베리가 지금 1위로 선수는 베리베리! 자 방차 따라가는데요. 베리베리랑 에이티즈 첫 출전한 3위로 올랐습니다. 방차력 부족이에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1위 방차력 부족이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첫 출전은 자 스트레이키즈 3회 연속 승부차기 출전을 하고 있는데 네. 2회 연속 퀵커로 출전했던 방찬 선수 그렇죠. 굉장히 좋은 활약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네. 이번에는 골키퍼로 출전을 합니다. 승부차기 대회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전부 다 세대 교체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중에 주목해야 될 게 세븐틴의 승훈장인데요. 예. 첫 번째, 스트레이키즈가 먼저 선축이죠. 승민 선수가 선축을 하고. 이 선수는 야구를 어릴 적에 배웠던 선수입니다. 반박자 빠른 슈팅이 나온 임팩트 좋았고요. 네. 패스도 좋았고 지금 세계도 좋았어요. 이게 때로는 아는 게 병이에요. 그렇죠. 볼 때 오른쪽으로. 스가 선수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예, 호시 선수가 세븐틴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등 공략으로. 자, 호시! 자, 호시! 호시! 자, 이제 키커, 두 번째 키커로 나선 현진 선수. 자,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승관 대 현진의 대결. 승관! 승관! 들어갑니다! 부승관 선수! 짧기 때문에 그렇죠. 저 정도 세기면 골키퍼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심리전인가요? 보통은 골키퍼가 키커를 위협하기 위해서 몸을 크게 만드는데 네, 네. 역발상입니다. 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앉아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고틈에 예 디노 선수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제 세븐틴 다시 한번 호시의 킥인데요. 네, 앉아서 네, 예. 이번에도 앉아 있는 게 네. 과연 유리할지. 네. 귀염을 떨고 있어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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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있어요, 방찬. 이렇게 되면 세븐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번만 더 스트레이키즈가 성공을 키퍼가 과연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스트레이키즈 이번에는 또 현진 선수. 만약에 이번 골 성공시키면 그대로 끝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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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키즈는 이번에 실축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실축이 없는 팀입니다. 예상하지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SF9과 만나게 됐습니다. 저 승민 선수인데요. 상당히 간결한 슈팅을 오늘 선보였던 승민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첫 번째 킥. 그대로 그대로 네. 안정감을 선택하긴 했는데 너무나 좀 약했다. 그렇죠. 네. 영빈 키퍼가 제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발로 막아내. 방찬과 로운. 사실 로운 선수 개인의 기량은 뭐 모든 해설위원 지난 이 가을에 네. 오셨던 우리 김병준 위원. 노래 슈팅. 노래 슈팅. 노래 슈팅. 방찬 잘 막아봤습니다만. 화면으로 보는데도 이 정도 속도로 공이 날아가요. 다른 선수와 다르게 인프런트로 찬다는 거는 정말 축구를 그렇죠. 아시는 네. 분 같아요. 자, 현진 선수. 계속해서.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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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에 자신 있는 현진 선수입니다. 네. 8강전에서 한 골도 넣지를 못했어요. 그쵸, 세 멤버인데 오늘 네. 활약을 아직 못 보여줬어요. 그럴 수 있을지. 네. 자, 약간은 지금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골 때 왼쪽으로 차라. 선 그대로! 선 그대로! 오른쪽 갑니다. 첫 번째 득점을 이번 대회 아주 중요한 순간에 뽑아주네요. 8강에서 두 번 모두 실축을 했습니다만 애플라잉이 네. 모두 지금 놓쳐주는 바람에 네. 어떻게 보면 1번 키커로는 실축을 했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자, 네, 이게 마무리. 자, 승민의 슈팅이 성공합니다. 2번 키커입니다. 자, 팬들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자랑스러운이겠죠? 그렇죠, 자랑스러운. 네. 미스를 울렸습니다. 로운! 로운! 로운 선수 실수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로운 선수는 완벽합니다. 실수가 네. 없어요. 스트레이키즈 지난 대회까지는 키커로 나왔던 방찬. 그렇죠. 이번 대회는 키퍼로 나왔습니다. 방찬의 슈팅.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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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빈. 영빈이 넣으면 끝이고 만약에 방찬 선수가 막으면
이제 처음으로 7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다시 한번 키커들. 네. 자, 영빈의 슈팅. 들어가! 찼는데 그대로 방향을 잃고 손을 뻗어서 쳐내는 방찬. 막았어요. 슈퍼 세이브가 나왔어요. 자, 방찬이 막으면서 스트레이키즈는 승민의 킥이었으니까 이어집니다. 슈팅! 유연성과 반사신경의 엄청난 조합이 나왔습니다. 자, 저건 유연하지 않으면서 아, 대단합니다. 요걸 다리 쭉. 발끝으로 막았어요.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아, 로운 선수가. 자, 이제 8강, 4강 다섯 번 차서 모두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아직까지 실축이 없는 로운. 성격을 보여준 경기였어요. 네. 자, 이렇게 결국 결승에서 솔로 연합 대 SF9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말이죠. 눈여겨볼 선수가 있습니다. 3레인의 방찬 선수가 지난해 그 추석 방찬 선수가 박진영 PD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전력을 다해서 뛰죠. 이제 거의 다 첫 출전인 상황입니다. 활용! 방찬 빨라요. 역시 방찬입니다. 방찬 빨라요. 월등하죠? 월등하네요. 진짜. 방찬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빠르게 잘해야 되겠죠? 그 생각으로 뜨면 정말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1위로 들어왔습니다. 출전 선수는 스트레이키즈 방찬. 찬찬찬을 남윤성이 막을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볼만하겠네요. 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말씀드립니다. 자, 1, 2, 3레인 3찬의 대결, 그리고 바로 옆에는 기록이 엄청 좋아요. 이거 지금 지난 대회랑 거의 비슷한 기록.